제 49차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은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 주역에 맞추어 묵상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많은 날들을 살아왔지만 오늘 이렇게 11월이 다 가는, 그리고 12월이 시작이 되는 대강절을 맞이하는 그 주간에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어서서 여호와를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곳에 일어선 무리들이 여호와를 기다리고 있사오니 이곳에 왕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다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405장 찬송, 405장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